자, 김시은 팀장님은 오늘 자동차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이 자동차가 계속 발전해왔지만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됐고 그다음으로는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을 시험해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김시은 팀장님이 좀 힌트를 주시죠.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지만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군들,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종목은 낙폭을 조금 크게 그려주고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을 그려본다면 계속해서 주목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10% 넘게 강세 흐름들을 이끌면서 좀 훈풍을 불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도조 컴퓨터로 인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특히 도조 컴퓨터라고 보는 게 아직 개발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을 해봐야 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산업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좀 칩을 만들어낸다면 내년 하반기 쪽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은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쪽에 데이터를 판매를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생각보다 자율주행 쪽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해서 좀 이거는 확인해볼 요소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세계 인공지능 회의 개막식에서 연내에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쳤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4단계에서 5단계 수준인데 아직까지 자율주행 3단계입니다. 4단계에서 5단계 수준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실제로 우리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서라도 차가 나아가는 다른 행동을 해도 괜찮은 그런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주목해볼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테슬라가 간밤에 10%가 넘게 상승을 했고 이런 상황, 현대차에서도 계속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넥스트 레벨을 알려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 보시나요?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찍고 물론 한두 호가를 조금 남겨두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전 고점 라인대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움직이게 됐을 때 카메라 모듈 쪽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자율주행을 하게 됐을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실제로 자율주행 차를 탔는데 네. 내가 앞에 뒤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차가 멈추고
내가 만약에 선을 넘으려고 했을 때는 차가 선을 인지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숫자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성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으로 필원 티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자율주행 쪽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물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과 좀 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쪽에서의 너무 그쪽으로 국한이 된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모멘텀을 함께 끼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IP 전문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ARM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특히 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좀 했을 때 청약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같은 경우도 최상단 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같은 IP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밸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칩스앤미디어 같은 기업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RM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로 ARM의 상장과 관련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동차의 넥스트 레벨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DY입니다. 네, DY 같은 경우에는 이제 DY 그룹의 지주 회사죠. 네. 이 DY 파워 그리고 이 DY 이노베이트 그다음에 이 DY 오토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이 DY 오토 자동차용 전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이 자율주행 이슈를 한 번 정도 부각을 받으면서 이 DY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일단 이 현대차가 80km의 레벨 3 자율주행을 올해 말에 좀 상용화 시킨다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을 현대차와 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오늘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매수의 기회로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특히 전년도 영업이익의 50%를 이미 이제 2분기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네. 올해는 한 500억 정도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 6,7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6,200원, 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다시금 상승력이 나오면서 8,000원 이상 시세를 한번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네. 정도에 좀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